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성공했든 그가 실패를 했든 어떤 부분이든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13장부터 오늘 16장으로 끝나는 이 사사 삼손의 이 드라마틱한 인생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삼손의 최후가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삼손이 들릴라의 요구에, 집요한 요구에 마침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하게 되고 결국 블레셋에 의해 잡혀서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이용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희롱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삼손을 지금 조르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를 매우 사랑했던 삼손은 죽을 만큼 괴로워하다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삭도를 대지한 머리카락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맙니다. 주목할 것은 그냥 머리를 밀린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는 것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지켜내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 들릴라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머리를 내어주면서 잠들므로 인해서 그의 머리카락은 밀렸고 그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도 모든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는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깬 이 삼손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전처럼 머리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능히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지금 이전처럼 자기가 일어나면 자신을 치러 온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떠난 삼손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닌 삼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사사기 저자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삼손은 사실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이 장면이 슬픈 것은 삼손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전처럼 한번 해보려는 바로 그 가련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무감각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떠나심을 그래서 인식할 수조차 없었고 그는 하나님이 없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자신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어느 사사도 삼손만큼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무려 네 번이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15장 14절에서는 성령이 그를 관통했다 또는 성령이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삼손을 삼손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었고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힘있게 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삼손에게 계속 부어졌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지혜가 되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의 용기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힘들 때는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주시기도 하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번 적을 향해 달리고 주님과 함께 담을 넘게 하시는 그 능력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며 살 때는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적들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서 있는 삼손, 그렇게 연약하게 서 있는 삼손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과 그리고 무기력함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마주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성도는 위기에 처합니다. 마치 코로나로 오염된 방 안을 아무런 보호도구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세상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마주대할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이 아침,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 일어날 많은 일들과 마주하려 하십니까? 본문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없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그렇게 하나님 없이 마주하고 있는 삼손과 같은 위태로운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시작하라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의지하며 살라고, 그것이 신자가, 성도가 경험하는 유일한 그러나 강력한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자신 안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21절 이하에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노줄에 묶인 채로 가사에까지, 블레셋의 그 가사라는 지방까지 끌려가면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끄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처량하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삼손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 시대를 정의하는 것이 구절이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인데 삼손이야말로 그 사사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의 눈이 뽑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성문과 문설주까지 뽑아오면서 가사에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밤에 나오면서 그 가사의 성문을 뽑아가지고 나오면서 그 가사 지방을 모독했던 바로 그 장소, 그 가사로 끌려갑니다. 만약 삼손을 모욕하고 복수하려고 한다면 이 가사 지방만큼 적합한 장소가 없었겠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삼손이 눈을 뽑힌 채로 큰 맷돌을 끄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렇게 나오지만 그것은 영화적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블레셋인들은 이 삼손을 모욕하고자, 철저히 그를 모욕하고자 용사였던 삼손에게 가정용 맷돌, 옥에서 그 가정용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를 정신적으로도 모욕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붙잡히자 드디어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자신들의 원수였던 삼손을 자신들의 손에 맡겼다고 큰 축제를 기뻐하며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모욕하고자 옥에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곳에서 어디 한번 재롱 한번 부려봐라, 우리를 그렇게 모욕했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너 삼손, 어디 한번 재롱 한번 부려보라 라고 이 삼손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고 조롱했습니다. 상상해보건대 삼손은 근육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밀린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눈이 뽑힌 채 조롱거리가 된 그 삼손의 초라한 행색만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털을 조금씩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16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은 밀렸으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바로 이 한 구절이 오늘의 본문의 경첩과처럼 앞과 뒤를 바꾸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머리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사사기 저자가 분명히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가 삼손의 머리에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철저히 실패한 삼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삼손은 끝까지 이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끝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동기를 가졌을 뿐 하나님을 위한 어떤 뜻도 품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인 이 다곤신전에 두 기둥을 끌어안고 그렇게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드린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삼손이 내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도록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원수 갚음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마지막 기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시며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이 감옥 안에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나,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낭비된 채로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이렇게 눈이 뽑힌 채로 이 다곤신전에서 조롱받는 한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주목받았던 나, 하나님 그런 실패한 나를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기도의 동기가 결코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다음에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참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의 힘의 원천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파괴된 인생에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를 의지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한 번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그렇게 오만했던 자의식은 깨지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드온, 입다, 바락, 다윗, 사무엘과 더불어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뭐가 훌륭합니까? 평생 자기의 욕망만을 따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던 사람인데 삼손이 왜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손의 마지막처럼 많이 실패했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 하나님의 구원의 전당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중대한 인생의 실패들을 한 번씩은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의 삶의 마지막 중대한 순간에 연약한 가운데서 진실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오만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잘못된 자아를 내어던지고 하나님이여 나로 한 번만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비로소 그에게 터져나왔기 때문에 그가 가장 연약했던 그때에 가장 강한 사사가 되었고 가장 초라했던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는 구원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없이 나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지만 이 수많은 변화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겸손을 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비록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삼손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신 줄, 주님이 떠나신 줄도 알지 못한 채 위험에 맞서는 이 삼손과 같은 위태함이 내 안에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교제가 다시 시작하게 되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다시 밀린 삼손의 머리가 조금씩 날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주님, 결코 실패했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겠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힘으로 만들어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삼손처럼 수많이 실패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 없이 이 세상과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 없는 삶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다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어떠한 실패 속에도 다시 하자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안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마친 후에 자신의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